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근육 키우기 2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근육 키우기 2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와, 이 게임 진짜 아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전에 근육 키우기 1 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2가 나와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봅니다. 와, 이 게임이 2가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이 게임은 이제 굉장히 마른 캐릭터를 가지고 근육질 남자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이제 이거 전에 바로 무슨 만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상체 발달형, 하체, 밸런스, 커스텀, 랜덤, 근육 성장을 선택을 하라는데 저는 상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색은 와 초록색에다가 검은색에다가 요걸로 합시다. 머리색도 있네. 머리색은 그냥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네요. 바르다가 확인. 화면을 탭하여서 에너지를 모으세요. 모인 에너지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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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에 느낌표가 떴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근육을 업그레이드하면은 탭할 때 획득하는 에너지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스킬을 사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다. 랄랄랄랄랄랄라 스킬을 쓰니까 이제 자동으로 터치가 빠르게 되네요. 플러스 저의 터치까지 이렇게 합세를 해버렸다. 이번에 운동 버튼의 느낌표가 떴네요. 운동 버튼을 눌러보세요. 아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초당 이제 몇씩 에너지가 계속 들어온다. 야 운동해라. 마치 나를 보는 것 같구만 이 캐릭터 이 녀석. 근육 근육 이게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죽는 소리 나요. 죽는 소리. 오 이건 뭐야? 무지개 공격! 이게 뭐야? 오 예! 위에 이건 뭐죠? 근육 요정? 보물 상자를 열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광고 보고 와구. 보물 상자에서 에너지 300이 나왔습니다. 요걸로다가 근육 업그레이드. 위에 이건 뭐죠? 아 업적이네요. 업적 보상으로.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이건 또. 어우 시끄러워. 아니 근데 요즘에는 2 시리즈가 인기인가요? 아니 얼마 전에는 그 뭐시기야 벽부수기 2가 나오더니 요번에는 근육 키우기 2가 나왔네요. 다음은 뭐죠? 왠지 모르게 2 버전이 또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또 요런 게임은 커녀석에 필요하거든요. 아 필요 근육량을 달성하면 취직할 수 있어요. 직업이 생기면 자동으로 캐시를 획득하게 됩니다. 택배 배달 확인. 직업마다 고유한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미니게임을 플레이하면 보석과 열성 펜을 획득할 수 있어요. 미니게임이 뭐죠? 택배를 주먹으로 쳐서 배달하세요. 상자가 원 안에 들어왔을 때 화면을 탭하세요. 타이밍이 맞으면 점수로 인정되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고객 만족도가 감소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오이! 오오! 헐랄랄레! 헐랄랄레! 아 망했다. 어 나 왠지 잘할 것 같은데 저거? 택배 게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잇! 헐레이! 아 다시 한번 간다. 헐랄라! 아 다시 한번 간다! 랄랄라!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간만에 또 고녀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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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잠금 해제, 자동 에너지 획득 5배 증가, 120초 동안 스킬이네요, 그죠? 어? 아니 잠깐만, 지금 보니까 근육남이 벌써 됐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처음이랑 완전 느낌이 있어. 달라. 이건 또 뭐야? 제법 많은 캐시를 모았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캐시를 사용해볼까요? 캐시를 사용해 부동산이나 을상을 구입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나 을상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빠르게 캐시를 얻고 싶을 땐 현질을 해라. 아 현질을 하세요, 현질을. 아, 네. 골프선수 게임 열었습니다. 골프는 뭐죠? 최대한 멀리 골프공을 날리세요. 화살표가 원하는 각도에 도달했을 때 화면을 탭하세요.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팔랄랄랄! 으아! 뭐죠? 우와, 이거 봐. 진짜 근육남 됐어. 에이, 더 키워, 더 키워! 난 진짜 근육남이 돼버린다, 그.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 버전 때는 진짜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그 녀석을 사용을 해도. 근데 요번 버전은 뭔가 좀 다르네요. 확실히 뭔가 좀 쉬워졌어. 원래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와 벌써부터 근육남이 되어버렸다 하면서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바로다가 업그레이드. 뭔가 이제 또 계속 잠금 해제가 되고 있어요. 스테로이드 탭당 획득 에너지의 일정 배수를 즉시 획득. 2000배? 이걸 또 레벨업을 할 수가 있네. 캐시로? 우와 캐시로 레벨업 했습니다. 4000배로.
잠깐만, 이거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써야 돼. 이런 거는. 와, 이거 대박인데? 이 자동으로 얻어주는 것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와, 이거 캐시가 대박이네. 의상을 입게 되면은 탭당 에너지 뭐 몇 퍼센트씩 획득을 한다. 근데 좋은 걸수록 많은 캐시가 들어버리네요. 스테로이드 한번 써볼까요? 아니야, 좀만 더 키우고 쓰자. 이거는 탭당 에너지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더 키워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육 레벨 26입니다. 오케이, 현재 292 에너지를 모았고 바로다가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면은, 와, 1원만 더 하면 30인데 좀만 이렇게 더 모은 다음에 바로다가 30 찍어버렸고. 우와, 이거 봐. 우와, 이건 진짜 근육남이야. 우와, 이거 대박인데? 자,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또 그동안에 자동 캐시 때문에 캐시가 모였어요. 바로다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6000배. 우와, 터치를 6000배. 터치를 이제 6000번을 해야지 얻는 양을 바로다가 얻을 수가 있다. 자, 바로 그러면은 뭐야, 얻은 거야? 얻은 거 같습니다. 와,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업그레이드하고 와 하면서 보상을 또 이렇게 받아버리고. 아이고, 이거 보상 받을 때마다 시끄러워서 받겠나. 이거 너무 시끄럽다 하면서 요것들도 요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줍시다. 뭔가 운동기구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권투 선수 취직하자. 이거는 무슨 게임이냐. 리듬에 맞춰 샌드백을 치세요. 샌드백이 화면 정중앙에 오는 타이밍에 맞춰 화면을 탭하세요. 정중앙에 올 때 때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헐렛! 아, 헐렛! 다시 해보겠습니다. 헐렛! 하다다닷! 히디디딧! 헐랄랄라! 호롤롤로 호롤. 아, 5번. 와, 이 자동 캐시가 진짜 좋네. 다음 거는 필요 근육량 40, 근육 레벨을 40을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대박이다. 상점에 3시간치 에너지를 즉시 받습니다. 2.7비 다이아 100개 필요한데 지금 100개가 있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은 3시간치 시급. 이거는 캐시 받는 건데 64A. 와, 이거 대박인데. 일단 나머지 스킬들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일단은 또 에너지 모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3B까지 모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하면 레벨 36.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업 못했네요. 하면서 보상도 이렇게 받아준 다음에 지금 캐시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1.5A 벌써 다 이렇게 써버렸고. 어? 천막 살 수 있네. 천막으로 구입 이사했습니다. 아, 옷도 한번 사고 싶은데 광고 한번 봐볼까요? 요번에 뭐 줄라나?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우와, 1.8A 캐시 좋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자, 요걸로 그러면은 복장 살 수 있습니다. 보디빌더 팬티 한번 사볼까? 요렇게 구입을 하고. 이야, 팬티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위에 거 살걸. 잠깐만, 이거 복장 가지고만 있어도 설마 적용되나?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어. 현재 104, 터치할 때마다 104 이렇게 뜨고,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104 똑같이 뜨네요. 아, 와, 이거 봐. 진짜 근육남인데 이거? 와, 몸 뭐야. 근데 중요한 건 밑에가 하체가 이거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뭐 지금 보니까 PVP도 있네? 아, 준비 중. 자, 한번 또 키워보죠. 자, 이제 근육 레벨 1원만 하면은 40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취직 탁구. 탁구 배웠습니다. 이건 무슨 게임이냐. 끊임없이 상대의 공을 받아치세요. 탁구대의 왼쪽이 검게 표시될 때는 화면 왼쪽, 탁구대의 오른쪽이 검게 표시될 때는 화면의 오른쪽을 터치하세요. 여기 오타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오타 났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게임 간단한, 아, 간단한 거 맞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뭐야? 아, 이 게임 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헐랄르기! 헐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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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네. 자, 그리고 또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하자. 아, 이거 머리도 살 수 있구나. 머리는 선글라스로 해야겠다. 와, 깐지나. 머리가 아니고 얼굴이었네요. 머리는 여기 따로 있구나. 자, 일단 이 자동 초당 이제 에너지 주는 것들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 자동 에너지 획득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상점에 있는 이거 3시간치 에너지 한꺼번에 얻는 게 보상이 더 늘어납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또 레벨업을 해놨고 이제 상점에서 3시간치 에너지 한꺼번에 받기를 구입을 하면, 우와, 27비를 한꺼번에 얻었습니다. 이걸로 또 근육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우와,
대박이다. 레벨 50 찍으면 이거 진짜 완전 근육남 되겠다. 지금도 물론 근육남이지만 우와 이거 진짜 팔이 무슨 와우. 아니 근데 이거 하체는 어떻게 키우죠? 상체밖에 못 키우나? 밑에도 같이 키우고 싶은데? 이거는 비율이 너무 안 맞잖아. 자 보상으로 또 이렇게 하나 받고 와 모두 완료했네. 보석이 또 100개 생겼으니까 바로 3시간치 에너지를 얻기 전에 미리 또 이거 업그레이드 해놔야죠. 와 끝까지 다 샀어. 모든 운동기구 다 샀습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게 없어. 다 샀어. 와 자 이 상태에서 즉시 에너지 98비 아니야 좀만 더 업그레이드 하자. 여기서 좀만 더 늘리자. 오케이 100비 이거를 구입을 한 다음에 근육을 업그레이드 하면 우와 레벨 50 찍었습니다. 이거 봐 이거 진짜 근육 와 이거 뭐야 이건 진짜 대박인데? 전부 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직업이 또 하나 언락이 됐을 겁니다. 역시 농구선수 취직. 점프슛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화면을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가 점프합니다. 캐릭터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화면에서 손을 떼세요. 최고점이 아닐 때 손 떼면은 실패한다. 자 과연 예잇 슈퍼 점프! 아, 안해. 미니게임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고 보고 이거 스킬 쿨타임 싹 다 초기화했고 스테로이드 한번 또 써봅시다.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가지고 획득 배수 8000배예요. 자, 과연 얼마나 줄 것인지? 과연! 우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주네요. 8000배인데 아 레벨 60까지만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이게 돈 모으기가 지금부터는 뭔가 좀 많이 힘드네요. 빠르게 다이아 조금만 사가지고 레벨 60까지만 한번 봅시다. 5000원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는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바로다가 에너지를 이렇게 구입을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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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사고 업그레이드. 우와 레벨 60 찍었는데 이게 지금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히 근육남은 맞아요. 와 이거 대박이다. 거의 고릴라인데? 요것들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취직도 해준 다음에 어? 달리기 게임 이거는 할만할 것 같은데? 화면을 빠르게 탭할수록 와 이거는 네 준비됐다. 뭐야 이거 빨리터치 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느려? 뭐야 거 녀석 썼잖아. 뭐야 얼마나 빨리 터치해야 돼? 되는 거 맞아? 왜 터치가 안 되냐? 아니 왜 이렇게 느리게 가 이거? 터치 안 하고 있는 거랑 하는 거랑 뭐 똑같은데요? 뭐지? 망했다. 와 이제 3시간치 에너지 1.4C 우와 이거 바로 구입하고 이걸로 근육량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네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육 레벨 67 와 꽤 많이 키웠는데 처음이랑 비교해보면 이건 진짜 안 봐도 뻔해. 엄청 많이 키웠습니다. 진정한 근육남이 되었다. 하체만 빼고 근육 키우기 2라는 모바일 게임 새로 출시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